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혜입니다. 봄이 아니라 여름인 것 같아요. 예. 저 지금 홍콩쌤이랑 아침 11시 30분부터 미팅하고 지금 끝내고 바로 지금 선릉으로 왔는데요. 날이 너무 더운 거예요. 예. 제가 오면서 생각했어요. 홍콩쌤은 40대 남자잖아요. 저는 60대 여자고요. 1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거의 3시간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가 수년 동안 남편과 정말 무수한 이야기를 한 그 내공, 홍콩쌤도 홍콩생 사모님과 정말 무수히 이야기하는 내공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아,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패드 없고요. 그리고 마이크도 요 휴대용 마이크. 요거 여러분 좀 소개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인터뷰를 따거나 아니면 뭐 녹화를 하거나 이랬을 때 오디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통 핸드폰은 이렇게 놓고 지금 조명도 없이 하거든요. 근데 마이크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이크 하나 소개할게요. 자, 요 마이크입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요게요. 원래 더 미니멀한 거는 수신, 송신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 수신은 우리 그 핸드폰 아래에 충전하는 C타입 있죠. 그거거든요. 거기다가 수신을 하고, 예, 보내는 송신은, 네, 요게 듀얼이에요. 듀얼이어가지고, 제가 좀 알려드리면, 이렇게, 자, 보여줄게요. 요렇게 두 개가 있어요, 마이크가. 그래서 하나 인터뷰하는 사람이 하나 들고 있고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 하나 있고 이러고 동시에 들어가요. 그래서 듀얼이거든요. 요게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디서 샀냐면요. 가끔 가다가 방송 장비 그 코엑스에서 한번 이렇게 큰 그 마켓을 할 때 있어요. 그때 막 둘러보다가 제가 딱 픽한 거거든요. 예. 근데 요거 괜찮아요. 예.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회사 이름이 네 호러스 메뉴 HORUSBENNU 네, 보이죠? 마치 제가 이거 오늘 홈쇼핑 같네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아주 미니멀하게 여러분에게 라방을 합니다. 제가 주제를 벚꽃, 선거, 중간고사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오늘 여러분에게 자녀교육 Q&A는 못해드릴 것 같고요. 힐링라방 한 30, 40분 정도만 진행할게요. 여기는요. 예. 선릉에 있어요. 예. 대치명인 본사입니다. 뒤에 칠판이 보이죠. 제가 그동안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라방을 했지만 칠판 앞에서 하는 거 처음이거든요. 학원은 아닌데 학원업을 하는 본사죠. 역시 회의할 때 칠판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뒤에 초록색 칠판이 보이죠. 네. 저도 정말 이런 데서 라방하는 거 처음입니다. 사실은 홍콩하고 미팅이 빨리 끝나면 스타디 카페를 가서 제가 라방을 하려고 했는데 수다가 너무 길어졌어요. 예. 네,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여기를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새롭죠? 칠판 배경. 네. 벚꽃은 이제 다 진 것 같아요. 꽃이 먼저 피고 그리고 이제 초록색 새순이 막 나오죠. 지난주에는 정말 벚꽃 엔딩처럼 바람에 벚꽃이 막 비처럼 내리는 꽃비란 말이 거기서 나왔을 것 같아요. 정말 황홀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꽃잎이 켜켜이 쌓여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월 10일 선거가 끝났죠. 아마 이거는 정치색에 관계없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안정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부모들도 안정적이지 않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아이들도 안정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하튼 선거는 끝났고 이제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마지막 남은 중간고사가 있죠. 중간고사. 제가 우리 김미연 기자한테 요청을 했어요. 강남의 그 중학교들이 중간고사가 거의 25, 26 이때거든요. 그러면 김미연 기자가 어찌 보면 겨울방학부터 아니면 3월부터 어떻게 첫 중간고사를 준비했는지를 소상히 알려달라. 그거를 우리가 라방을 하자. 그래서 우리 샤밀리들은 학원표가 아닌 엄마표로 어떻게 중간고사를 대비하는지. 물론 중간중간에 학원은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매니저의 역할로 아니면 약간 헬퍼의 역할로 우리 아이의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영끌입니다. 영끌, 영혼을 끌어들이는 정도의 그 프로그램. 짧게는 4주 아니면 겨울방학부터의 빌드업을 따지면 사실은 3개월 프로젝트 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소상히 라방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어때요? 역대급 아닙니까? 이런 강의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깝지만 이걸 우리가 한번 복직을 한번 하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샤론 코치가 우리 김희연 씨랑 만드는 대치동 엄마들은 이렇게 중간고사 준비한다. 어때요? 의견 한번 올려보세요. 좋아요? 네. 근데 이게 공개 강의를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보가 많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고민 중이에요, 지금. 공개 강의를 해야 될까? 멤버십 강의를 해야 될까? 엄청 고민 중이에요. 근데 난 사실 공개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커. 그래도 우리 다 샤밀리잖아. 그리고 다 잘 돼야지. 근데 저장은 그러면 멤버십 강의를 하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라이브로 들어오셔야 돼. 라이브로 들어와야지 볼 수 있어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유료 강의하고 더 알차게 해주심. 근데 나는 솔직히 유료 강의라고 더 알차게? 무료 강의라고 알차지 않게 하진 않는 것 같아. 근데 유료랑 무료의 차이는 유료는 양이 많아. 그리고 범위가 넓어. 근데 실제 해주는 무료 강의도 저는 굉장히 알차게 해주거든. 굉장히 알차게. 대치 시험지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저작권에 걸려요. 저작권에 걸려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약간의 어떤 힌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까지는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이번에 사실은 우리 샤플데이에서 윤기은 쌤의 학원에서 매스데이 했어요. 그때 저희가 뭐 했냐면 대치동 기출문제 풀었어요. 그거 모르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샤론 코치가 뭐 한다면 무조건 줄 서야 돼. 무조건. 저희 정말 꿀정보 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캠프 가신 분들도 제가 다 드렸거든요. 윤기은 쌤이 수학작가의 그 연습용 노트랑 그 다음에 기출문제 프린트한 자료랑 그리고 타임타이머 만든 거랑 해서 쇼핑백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뭐 하자 그랬을 때 얼른 붙어. 붙어야 돼. 다 못해주지. 민경님이 코치니 그런 마음으로 복 지어주셔서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인정. 어느 정도 인정? 저는 아이들을 기도로 키우잖아요.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건도 제가 딱 생각이 든 거야. 실제로 지금 점점 내신이 중요해지고 앞으로 입시에서 그리고 중학교 1학년들도 내신이 들어가요. 붙고 싶은데 지방 너라 웁니다. 아니야. 이번에 캠프할 때 부산에서도 오시고 대전에서도 오시고 저희 행사에 항상 전국으로 모여요. 지방이라고 하지 않아. 그건 마음의 문제야. 물론 여건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여건도 풀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안 된다는 그런 다친 생각은 하지 마. 나는 지방에서도 할 수 있다. 나는 지방에서도 샤론코치 행사에 가겠다. 이렇게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들. 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저희는 한 번도 빈손으로 보낸 적 없고 한 번도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게 해준 적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돈을 많이 받느냐? 절대 아닙니다. 예. 캠프도 물론 펜션 운영이라든가 행사 비용이 필요해서 회비를 냈지만 훨씬 더 많이 받아가셨습니다. 훨씬 더 많이.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중간고사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려고 그래, 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내신 시험도 부활하고 그리고 그 시험이 고입에도 평가된다. 일부 지역에서 이미 공지가 나왔고 이 얘기는 신호탄으로 점점점 확대된다는 뜻인데 이유는 앞으로 입시에서 평가하는 요소가 특히 대입으로 본다면 고등학교 내신도 있고 수능도 있고 학교생활기록부로 대변되는 비교과 서류도 있고 논술도 있어요. 마지막에 뭐다? 면접. 면접. 그럼 면접을 보기 위해서 1단계를 뭐를 본다? 내신. 자, 내신을 보고 내신을 보내 중에서 면접을 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는 없앤다. 자,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좋은 성실한 아이를 2배수, 3배수, 4배수 뽑아. 그들을 면접을 시켜봐. 뜰떠란가 아닌가 다 보이거든. 그런 애들 뽑는 게 지금 2028학년도 서울대 입시고 이거는 글로벌 기준이다. 스탠다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신이 진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내신 관리를 잘해야 돼. 근데 이게 어느 날 될까? 어느 날? 안 되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으로 나뉘었다면 1, 2학년군은 초등학교 적응. 3, 4학년은 이제 초등학교가 익숙해졌어. 5, 6학년은 중학교 적응이거든. 중학교 데뷔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적어도 5학년, 6학년부터는 중등 내신에 대한 몸 만들기가 들어가야 돼. 몸 만들기. 그 몸이 뭐냐면 의자에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공부할 수 있는 엉덩이 힘. 내 꿈과 미래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인내심. 여러분 인내심이 엄청 중요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5학년, 6학년 때는 제발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좀 줄여라. 엄마 아빠가 놀고 싶어서 막 캠핑 데리고 가고 여행 가고 막 어디 가고 아니면 뭐 그것도 안 되면 막 고궁에 막 이런 거 술래 돌고 그거 다 3, 4학년까지만 해야 돼. 근데 그렇다가 아웃도어가 아예 없어? 그건 아니야. 5, 6학년은 이미 이 아이의 꿈과 진로, 이 아이가 하고 싶은 어떤 것, 그게 지적 호기심이 될 수도 있고 진로 관련될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누적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활동을 뭐로 만들어? 스펙으로 만들어라. 뜻은 뭐야? 활동한 거를 기록해라. 기록하면서 의미도 갖게 되고 기록하면서 더 많은 뜻을 부여하고 즉 내가 활동을 5로 했는데 기록을 하면서 그 활동은 적어도 8이 된다는 거야. 8. 8의 가치가 된다. 이게 쌓여. 막 쌓여.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2022 고교 학점제랑도 연결되는 거야. 고교 학점제.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가서 수업을 들을 때 내가 공통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이 있는데 선택과목 중에서도 진로 선택을 선택해야 되거든. 다 연결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어느 날 뚝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자, 5학년 6학년부터 뭐 한다? 가급적이면 아이의 진로에 아이가 가고 싶은 거 아이가 관심 있는 프로그램을 밀어주자. 한번 가서 어떻게 알아? 내가 만일에 건축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건축물도 보겠지만 건축 관련된 박물관도 갈 거고 건축 자재를 파는 그런 마켓에도 가볼 거고 외국에 가서 건축물을 먼저 볼 거고 건축가들의 책도 많이 읽을 거고 이게 쌓이잖아. 쌓이잖아. 이게 뭐야? 이게 내공이지. 이게 뭐야?
입시에서 구체적 사례지. 네가 우리 과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 책을 읽거나 활동을 하거나 보고서를 썼니? 나한테 알려줘. 이거거든, 입시가. 이걸 어떻게 한다? 자료를 보는 거는 서류, 면접으로 보는 거는 면접이야. 역량 면접. 이게 엄청 중요하다. 내가 이번에 입시 클래스라는 강의를 만들면서 울고 싶더라고. 이게 너무 어렵다. 근데 이거 미리 준비 안 하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런 걸 한다고? 이걸 한다고? 이게 그렇게 단기간에 만든 게 면접에서 통과한다고? 난 안 한다고, 난 안 된다고 보는데? 팅! 튕겨 나갈 것 같은데? 얼마나 여러분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저 입시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뭐는 필요해? 내 아이가 평가될 때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치?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해줘야지. 거기에 맞게. 이거 조금 시간 걸려. 근데 오늘 제가 인스타 피드에다가 글 하나 올린 게 있어. 이종환 소장님이 쓴 글이야. 그 글의 내용이 뭔지 누가 댓글 좀 덜어봐.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 우리 샤밀리들한테 내가 게시물이야. 아, 릴스였나? 릴스였나? 게시물인지 기억 안 난다? 뭘 줬냐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수학 1등급 받은 애, 국어 1등급 받은 애로 그룹을 나눴어. 그리고 수학을 1등급 받은 애들이 국어를 1등급을 얼마큼 받나? 잘 들어야 돼. 자, 아니면 국어 1등급 받는 애가 수학 1등급 얼마나 받나 본 거야. 통계자료를 내봤어요, 여러분들. 그랬더니 답이 뭐야? 국어를 잘해야 수학도 잘한다야. 수학을 잘하면 국어를 못할 수도 있어. 근데 국어를 잘하는데 역시 수학도 잘한다. 국어는 도구 과목이다.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 글쓰기가 세계 교육에서도 미래 교육에서도 1번이에요. 1번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전달.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 파파고가 있는데 뭐하러 외국어를 배워요. 돈 쓰는 언어는 되지. 돈 버는 언어를 어떻게 파파고로 해? 돈 쓰는 영어는 되지만 돈 버는 영어를 어떻게 파파고로 해? 그리고 글이라는 게 여러분이 아는 챗GPT한테 글을 쓰라 그래? 걔가 쓰겠지. 근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 그거를 시킨 명령을 내린 인간이 해야 돼. 그거로 넘어갈까? 이제 아마 계속 그거를 탐침 질문이라는 탐침, 탐험가처럼 침투해서 물어보는 질문. 그거 하면 100% 걸릴걸?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엄마표로 막 스펙 만든 사람이야. 근데 면접을 봤어. 근데 얘 생기부를 보니까 얘가 전교 1등인데 상은 전교에 있는 상 30, 40개 다 받았고 활동이 어마어마한 거야. 인간이 할 수 없는 활동. 그래서 물어봤어. 야, 너 고2 때 어디를 갔는데 바닷가에서 이런 체험을 했구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근데 얘가, 에? 제가요? 바닷가요? 고2 때요? 거기 산이었는데요? 띵. 떨어졌지, 뭐. 가짜잖아. 가짜잖아. 이게 이미 1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들. 10년 전 얘기. 생기부에 올린다는 거는 내가 활동한 걸 올리고 그거는 반드시 면접 자료란 뜻이에요. 책을 읽고 그 책에서 감동을 받은 것만 올리는 거야. 리스트 어서 베껴서 쭉 써서 올리는 거 의미 없어. 면접에서 다 나와. 이제 속일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들. 속이면 안 돼. 떨어져. 떨어져. 점점 면접 비중이 엄청 커졌다. 그래서 앞으로 어찌 보면 입시는 하나는 내신, 하나는 면접이에요. 수능도 서울대가 정시에서 이제 표준 점수가 아닌 등급으로 매겨버린대. 수시에서는 아예 안 쓴대. 서울대가 그러는데 다른 대학들이 안 따라할 것 같아요. 따라한다. 응. 지역인재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야. 거의 대부분 교과가 많아. 학생부란 뜻은 뭐지? 내신이잖아. 이제 내신을 못하면 절대 학교를 못 가. 이 중요한 문제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제가 목이 터져라고 얘기해 주잖아. 여러분에게 목이 터져라고. 그래도 맨날 질문은 황소를 다닐까요? 말까요? 갈까요? 이런 질문밖에 안 나오잖아. 내가 속이 답답하다, 안 답답하다, 여러분에게. 그 질문하는 분들도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더 큰 그림을 봐. 더 멀리 봐. 이런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해주고 싶은 거지, 여러분에게. 이해돼요? 오늘은 힐링 나방인데 왜 내가 힐링을 안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나도 스트레스가 쌓이네.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이게 참 다른 거야. 다른 거. 코치님 정말 이런 통찰력이 너무 대단하세요. 그거는 계속 연구해서 그래요. 계속 공부하고, 계속 연구하고. 조언해 주신 정보를 늘 숙지하고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고마워요. 내신이 이렇게 비중이 커지는지 이제 알았다고. 중요해. 중요해. 근데 내신에 세 가지 기능이 있잖아. 중간고사, 수행평가, 기말고사. 그쵸? 예, 기말 끝나고 수행평가 있을 수도 있어요. 크게 본다면 지필과 수행으로 나뉜다. 수행이 어찌 보면 특목자사,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이다도 여러분 알아야 돼. 그래서 수행평가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입시 강좌에서 오늘 나온 얘기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건가요? 훨씬 더 자세히지. 훨씬 더. 실제 다 보여주지.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까지 다 분석. 너무 어려워. 어려워. 입시 클래스 보세요. 이해되지? 제가 딸한테 얘기했어요. 딸, 유학 가기 전에, 출국하기 전에 우리 채널에 나와서 어떻게 초등학교 때 2학년, 3학년 때 달랑 2년 유학한 게 학교 초등학교 2학년 다녔잖아, 3학년 다녔잖아, 그 영어 실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걸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를 내가 물어보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이 싫어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딜을 했잖아. 스폰서의 의견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우리 딸이 알았어요. 제가 한번 나갈게요. 5월에 캐나다 가기 전이나 캐나다 갔다 와서 캐나다 가기 전이나 캐나다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어를 학원 안 다니고 정말 왜 사교육 없이 키웠어요? 내가 할 말이야. 내가 할 말. 난 그들 한번 까보고 싶어. 진짜. 어디까지가 사교육의 의미인지. 그렇잖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거 한번 내가. 입시 클래스 듣는 분이 계시네요. 예. 진짜 어렵지만 너무 좋죠. 네.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수연님이 들으시구나. 입시 클래스 강의 들으며 출근했어요. 너무 좋다고. 네. 맞아요. 엄청난 선행들을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저희 딸은 외대부고 들어갈 때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하고 들어간 것 같아. 선행 다 하지 않았어요. 예. 네. 근데 영어는 워낙 계속 실력을 유지해서 IBT가 120점인데 고등학교 입학할 때 112점 받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만점이고요. 만점이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토플은 그 이후에 그 독서력이 더 중요하니까. 원서 독서력이. 다르단 말이야. 달라. 그래서 이런 많은 정보가 너무 감사한 게 내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잖아. 그리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있잖아. 로봇공학, 머신러닝도 끝까지 해봤고, 로스쿨도 내가 미국 로스쿨까지 끝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한국의 고시도 끝까지 해봤고, 수능도 끝까지 해봤고, 정말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이상한 거 하지 말라고. 이상한 거 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민경님, 자본주의 힘은 아니고 효도라고 얘기해 주세요. 효도. 효도야. 어제 사실 딸이 늦게 들어왔어요. 이제 딸은 지금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 갔다 오고 몸을 추스리는 기간이에요. 유학 전에. 근데 친구들이나 후배들은 다 지금 생업에 종사하고 있잖아. 대부분 사무관 많고요. 변호사 많고 방송국 PD 그래요. 친구들이.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퇴근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막 늦게 오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 내가 어제. 그래서 걔 오는 거 확인하고 잠들었잖아, 어제.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오늘 벚꽃이 막필때 제가 얘기했어요. 이번 주가 서울 기준으로 마지막 주다. 제일 예쁠 때다. 모든 거다 뿌리치고 벚꽃 가서 사진 찍어라. 해야 된다, 이거.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음료 같은 것도, 양재청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것도 파는 데가 없고, 딱, 솜사탕 아저씨 한번 오시거든요. 그것도 그때만, 시즌 때만 오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아이 한명한 명, 한해한해 자랄 때마다 꽃과 함께 그런 사진을 남기고, 그런 추억을 만들어라. 추억으로 사는 거다, 우리는. 추억으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 나이 들어가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여행 가는 추억으로 늙을 때까지 사는 거지. 추억이 딱 단절되고 그 이후에 이제부터 친해지세요. 절대 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아, 아래 지방은 푸릇푸릇하는구나. 아, 여름. 그러니까 다 떨어졌지. 다 떨어졌지. 자, 그렇고 선거나 정치 성향 거는 어른들의 이야기예요. 어른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화내거나 이러지 마라. 아이들이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러지 말자. 그리고 중간고사는 전략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중간고사가 끝나고 아니 4월이지. 4월이 끝나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제가 4월 말에는 이제 일본 출장이 좀 있어요. 갔다 와서 김명 기자랑 대치동에 중2 엄마가 어떻게 중간고사 준비를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강의를 할 거야.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재밌을 것 같아. 저도 기대가 돼. 그래서 자료 다 있어요, 지금. 다 세팅하고 있어. 이렇게 리얼하게 할수 있는 데는 찐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하지. 오늘 홍콩쌤이 그 얘기 해주더라고. 무슨 얘기 하다가 교육계 인플루언서들이 많은데 자기는 그중에서 이 사람이 진짜야 하는 사람을 교육계 호소인이라고 부른대. 교육계 인플 호소인이겠지. 그런 거 믿지 마, 여러분들. 그들이 배워서 가르치는 거랑, 물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아파보고, 내가 깨지고, 이런 경험이 진짜지. 그 약관 읽듯이. 커피에 잠깐 쌓이는 그 거품 같은 거 하면 뭐하냐. 그치?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잘 궁리해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릴스에 1분짜리, 1분 30초짜리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그거 하나 만들려고 저는 완전 전문가잖아. 그런데도 어떤 건 30분, 어떤 건 1시간 걸리거든? 왜? 내가 추가 재료 막 넣어주잖아, 거기다가.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지식도 있지만 다 확인하고 하는 거. 이거 그냥 팩트만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필기하세요. 샤론코치 릴스 노트 만드세요. 여러분 그것만 저장해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또 제가 유튜브에는 그거를 10편씩 묶어서 우리 감독이 만들어주고 있어. 그것도 여러분 가져도 돼.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아무래도 라방을, 자녀교육위원회를 못하고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 다음 주는 또 어떨지 모르겠다. 요즘 좀 바빠. 조금 아저씨 죄송한 말이지만, 그래도 제가 릴스는 매일매일 올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될것 같아. 그래서 공부해라. 근데 오늘 큰 메시지 하나는 뭐다? 내신과 면접 이두 기둥을 알자. 그리고 숫자를 본다면 2022 개정교육과정, 2025 고교학점제, 2028 대입 이 숫자, 2022, 2025, 2028꼭 외워야 돼. 이게 여러분 자녀의 정말
상류층을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야. 상류층으로 우리 애들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란 말이야. 아시겠지? SW 엄마님의 코치님의 릴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그동안 릴스를 예약하는 걸 몰랐어. 그리고 막 욕을 맨날 했어. 이 새끼들은 막 릴스를 갖다가 내가 막 맨날 생짜로 해야 돼. 그랬더니 홍공이 오늘 알려주더라고. 코치님, 릴스 예약이 됩니다. 뭐라고? 내가 난 몰랐는데 찌찌찡 배워왔잖아. 이제 릴스를 내가 예약해서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렇지만 맨날 아침부터 했거든. 새벽부터 눈뜨면 했거든. 여러분 기다릴까 봐. 아 진짜 이거 확실히 모르면 수족이 고생한다. 이제 알았으니까 딱 예약해서 딱딱딱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아. 자 여러분들 오늘 명인 본사입니다. 대치명인 본사에서 칠판 앞에서 제 여러분에게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힐링 라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벚꽃 엔딩, 선거, 네, 그 다음에 중간고사.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몇 가지 드렸으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음에 자녀교육 Q&A 할게요. 네,